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오늘은 파테를 만드는 레시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파테는 간이나 자투리고기, 생선살 등을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입혀 오븐에 구워내는 정통 프랑스 요리입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양파와 허브, 향신료 등이 들어갑니다. 짜잔! 이것은 제가 만든 파테인데요. 파테의 질감은 빵에 발라먹을 수 있는 꾸덕한 질감이랍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탄수화물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드시면 되고요. 카니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식사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드는 파테에서는 소의 간과 소의 지방만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소의 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비타민 B, 클로린, 비오틴, 철, 구리, 아연, 그리고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대사, 면역, 간, 피부, 눈, 생식,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여하는 영양소들이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충분히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 양, 닭 등의 간을 섭취해 주셔야 영양소 부족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첫 조리 과정에서 오이를 넣고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시다가 간을 그 뒤에 넣으시면 되고요.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양파의 과정 없이 오일 또는 지방 그리고 간만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버터가 증량 아이템이어서 버터 대신에 풀먹인 소의 지방이나 텔로우를 이용하지만 버터에 알러지가 없는 분들은 풀먹인 소의 버터, 기버터 또는 텔로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리 과정이 매우 쉽고 간단해서 모두 만드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파테의 경우는 냉장 보관하시고 먹기 전에도 식혀서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먹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또한 버터, 양파, 허브 등을 넣을 경우 풍미가 더 있고 간의 냄새나 맛이 줄기 때문에 파테를 이용하여서 간 요리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간을 삶아서 드시는 것이 퍽퍽하거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는 분들에게는 파테로 먹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저처럼 꾸덕한 질감이 그리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의 레시피 영상 어떠셨나요? 그냥 고기만 구워드시는 게 지겨우시다면 이런 레시피들을 이용해서 다양성과 영양소를 자신의 식단에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